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테리토리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AWS 빌더스, 네, 프리티어 서비스부터 계정 보안까지라는 것을 주제로 약 30여 분간 웨비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팁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연 중에 질문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고투 웨비나 플랫폼에 보시면 question이라는 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시간으로 언제나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고 그것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내용을 듣다가 좀더 구체적인 질문이 생각이 나시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본 세션의 그럼 주요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IAM의 서비스 및 MFA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계정 관리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AWS 초보 사용자를 위한 기초 가이드라는 제목 하에 프리티어 결제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서포트 플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IAM 사용자 생성 및 MFA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요? 우선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있는 게 바로 루트 계정입니다. 루트 계정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이제 계정 가입을 해보셨을 텐데요. AWS 계정 생성하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계정을 루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루트, 네, 뿔이라는 뜻이죠. 루트 계정은 AWS 리소스에 대한 모든 권한, 풀 권한을 갖고 있는 마스터 또는 어드민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된다면 실제로 그 루트 계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정말 크나큰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죠. 그래서 꼭이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라든지 키값들에 대해서는 보안에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IAM이라는 개념인데요.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네, IAM을 사용하면은 루트 계정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저나 유저 그룹을 생성하고 권한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IAM을 활용하면은 사용자별로 어떠한 권한을 줄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빌링 권한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만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개념들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지금 콘솔에 로그인을 하셔서 직접 따라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 IAM 유저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AWS 루트 계정,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솔에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서치 엔진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거기에서 IAM이라고 쳐주시면 하단에 똑같이 IAM이라는 검색어가 노출이 됩니다. 그 결과를 클릭을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IAM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탭들이 나오실 거예요. 맨 위에 상단에는 대시보드, 그 밑에는 그룹, 그 다음에 유저 등등이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유저를 생성하기로 했었으니까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유저스. 한글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용자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두 번째로는 상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Add User, 사용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저희 유저네임에는 뭐 대부, 대비, DEW 등등등 여러 가지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유저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마 지금 처음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화면과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유저에서 유저 추가하기, Add User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용자 추가하기라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첫 번째로 유저네임에 빈칸에 사용하실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뭐 DEV, 대부라는 거를 하셔도 되고 평소에 원하시는 사용자 이름이 있으시면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을 하셨으면 그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Add another user. 한마디로 동시에 한명 이상의 여러 가지 유저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한 명을 해볼 거지만 뭐 10명을 동시에 입력을 하고 싶다 하시거나 20명을 동시에 입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Add user 버튼을 통해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입력을 하셨으면 두 번, 그 하단에 있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Select AWS Access Type이라고 나오게 되실 텐데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Programmatic Access, 두 번째 보이는 것이 AWS Management Console Access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밑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Management Console Access를 클릭하고 Next 버튼을 눌러 주실게요. 이 각각이 어떻게 다르냐는 지금 보신 화면에서 아실 수가 있는데요. Programmatic Access 같은 경우는 유저를 만들면 Access Key ID 또는 Secret Access Key를 받게 되십니다. 이 같은 경우는 AWS API나 CLI, SDK,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벨로먼트 툴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방금 저희가 로그인한 것 같이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콘솔 액세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커스텀 패스워드를 선택할 것인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것인지, 혹은 그 위에 있는 Auto Generated Password라고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패스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선호하시는 게 없다고 하시면 첫 번째 있는 Auto Generated를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평소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커스텀 패스워드로 해서 평소에 본인이 즐겨 쓰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해주셨으면 그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Required Password Reset을 체크를 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유저를 생성을 한 후에 그 유저가 처음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사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유저가 선호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수 있도록 네, 조정을 하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도 해당 기능을 일단은 클릭을 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Add User to Group. 두 번째, Copy Permissions from Existing User. 세 번째,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ly.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볼 텐데요. 이미 AWS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AWS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폴리시를 활용하셔서
유저에게 권한을 지금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폴리시 네임들이 나오실 텐데요. 첫 번째에 있는 어드민 권한을 부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드민 권한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모든 권한,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원하시는 권한만큼만 해당 유저에게 주실 수 있도록 구체화된 템플릿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셔서 실제로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신 다음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Next 태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근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생성한 폴리시를 사용하면은 유저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당 템플릿 목록에서 원하시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여기 왼쪽에 있는 Create Policy라는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리시를 커스텀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아까 넘어가셨죠? 태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태그 기능이 나오실 거예요. 태그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 옵셔널입니다. 한마디로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기능이고요. 다만, 유저 정보,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잡 타이틀, 직책 같은 것들을 태깅을 하게 되면은 해당 태그를 이용하셔서 나중에 해당 유저의 접근을 훨씬 더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좋지만 태깅을 정확하게 남기시게 되시면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네, 태깅까지 마치셨으면 우측 하단에 Create User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유저네임, 그다음에 액세스 타입, 그다음에 패스워드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썸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라는 페이지를 보시고 내가 설정한 것들이 맞나라고 한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Create User, 유저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Success, 성공이라는 표현과 함께 성공적으로 유저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건데요. 이 링크는 해당 유저가 로그인을 할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링크를 해당 사용자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카피를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좀더 용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Send Email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로 아웃룩과 연동이 되어서 해당 그 링크가 이미 다 해당 메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템플릿을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그 유저 메일에 송신하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니까요.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려면 이 send email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당 유저가 그 링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링크를 직접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마 그 링크 페이지를 이미 넘어가셨다면 IAM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그 대시보드에 가시면 유저스 사인인 링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나오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그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카피한 다음에 새로운 주소창에다가 새로운 인터넷 창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제는 사용자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링크를 통해서 연결된 페이지로 가보시면 로그인 창이 아마 나오실 텐데요. 앞서 생성한 사용자 이름, 암호를 입력하여 주시면 이제는
유저 자격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정했던 커스텀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는 루트 계정이 아니라 일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로서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완료를 하셨으면 내가 루트 계정에 있는 건지 사용자 계정에 있는 건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에 보시면 네, 루트 계정이 아니라 아까 생성한 유저네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저네임으로 로그인을 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네, 제가 현재 로그인 상태가 루트가 아닌 네, 유저로서 사용자로서 접근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IAM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서 하단에 최근에 방문한 서비스에서 IAM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왼쪽 탭에서 그룹이라는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화면에서 Create New Group, 새로운 그룹 만들기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가장 먼저 그룹 네임을 설정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Next 스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여러가지 그룹명들이 나올 텐데요. 이것들 또한 제가 미리 생성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룹에서 Create New Group,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Next 스텝을 눌러주시면 이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누르셨으면 신규로 생성할 그룹에 이제 정책을 부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책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유저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일정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폴리시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습에서는 어드민 정책, 처음에 아까 저희가 유저한테도 부여했던 풀 권한을 갖고 있는 어드민 정책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어드민을 하실 그런 이유는 없으시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 값에서 잡 펑션에 따라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커스텀 매니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해당 유저에게 필요한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리뷰라는 또 화면이 나올 거예요. 리뷰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요약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하신 정보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Create Group, 그룹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디벨로퍼, 저 같은 경우는 그룹 네임을 디벨로퍼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디벨로퍼라는 그룹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유저는 아마 0으로 나오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룹만 만들었지 해당 그룹에 어떠한 유저도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나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새롭게 생성된 그룹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해당 그룹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유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그 해당 그룹을 선택을 하면은 왼쪽에 첫 번째 탭에 있는 유저에서 Add Users to the Grou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 이제 사용자를 추가한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클릭을 하시면 하기 그림과 같이 우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유저들이 목록이 보이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ev라고 하는 것과 Ops라고 하는 두 명의 유저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 명만 만드신 분들은 한 명만 뜨실 거고요. 10명을 만드신 분들은 10명의 유저가 목록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룹에 유저를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라는 한 분과 한 분만 클릭을 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Add 유저를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대부라는 유저가 디벨로퍼라는 그룹에 이제 소속이 된 것이시고요. 네, 추가된 유저 목록을 여러분들도 직접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유저를 언제든지 그룹에서 삭제도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대부라는 사람이 해당 직무에서 뭐 잡롤을 옮겼다거나 아니면 퇴사를 했다거나 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권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팁을 알려드리면 IAM 그룹을 생성하신 다음에 Access Advisor라고 세 번째 탭이 있으실 거예요. 그 탭에 가시면 해당 그룹에 속한 유저가 최근에 어떠한 서비스에 접속했는지를 일일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한 명만 등록을 하셨었는데, 뭐, 10명의 유저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명의 유저가 각각 최근에 어떤 날짜에 어떠한 서비스에 접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요 탭을 이용하셔서, 각각의 유저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시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IAM에서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부분은 MFA, 한마디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더 안전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FA라고 하면은 Multi-Factor Authentication의 약자인데요. 실물 디바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토큰을 통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AWS에서도 우리가 은행에서 평소에 토큰 쓰실 건데요. 그러한 방법과 같이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웬만하면 조금 더 안전한 보안을 위해서 활성화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MFA 사용은 유저가 아니라 처음 만든 본 계정, 루트 계정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또 드리면 MFA를 지원하는 저희 모바일 앱들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글 어턴티케이터라는 앱을 미리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해당 MFA를 활성화하는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글 어턴티케이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구글 어턴티케이터라는 앱을 미리 다운을 받아 놓았고요. 실제로 나중에 가상 비밀번호를 발급하실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따라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앱을 통해서 구글 어턴티케이터라는 앱을 미리 다운을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앱을 다운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MFA를 통해서 더 안전한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왼쪽 탭에서 다시 한번 IAM 대시보드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Security Status라는 창에서 여러 가지 느낌표, 다음에 상태 표시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느낌표를 한번 보시면 Activate MFA on Your Root Account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Manage MFA라는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그것을 클릭하여 주시면 MFA를 활성화하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다만 이 MFA 활성화 버튼이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트 계정에서만 이 MFA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로그인한 상태가 아까 저희가 실습했던 유저 개념인지 아니면 루트 계정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신 분들은 IAM 유저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측 상단에 로그아웃을 한번 해 주시고 원래 본 계정,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이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네, 복구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니지 MFA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옵션들이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는 Virtual MFA 디바이스, 두 번째는 U2F 시큐리티 키, 한마디로 유비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Other Hardware MFA 디바이스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별도의 어떤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것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편리한 방법인 아까 저희가 구글에서 구글 어떤티케이터는 앱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가상 비밀번호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 Virtual MFA 디바이스로 클릭을 하시고 우측 하단에 Continu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이제 스캔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모바일 앱으로 구글 어떤티케이트 클릭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바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일회용 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것들을 두 번 하시게 되시면 네, 두 개의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 하단에 Assign MFA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실 텐데요. 그것을 눌러주시면 이제 좀 더 안전하게 MFA를 활성화하셔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IAM과 MFA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AWS 초보 사용자를 위한 기초 가이드, 그래서 프리티어라고 일정 부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기능과 결제 알람을 어떻게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서포트 플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AWS 계정을 만들었는데 어떤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생각을 해 보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프리티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AWS 계정을 생성하신 후에 1년 동안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프리티어를 적용받으시면 무료로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서비스는 이렇게 리밋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료로 제공하는 일정 기간과 양들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과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내가 이 프리티어의 리밋을 넘었는지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파란색으로 된 하이퍼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프리티어의 어떤 그 리밋 값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EC2 T2 마이크로에 대해서 월 750시간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S3 같은 경우는 저장 용량 5GB, RDS는 T2 마이크로 750시간, 일라스티캐시도 T2 마이크로 750시간, 그다음에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프런트 같은 경우도 네, 데이터 트랜스퍼로 50GB를 전송량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한 번씩은 이해를 해주시고 테스트를 시작을 해주시면 추후에 어떤 실수로 인한 과금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 아무래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클릭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10분 동안 따라 하실 수 있는 자습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분 자습서를 활용하시면 프리티어 사용 범위 내에서
AWS 서비스를 쉽게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10분 자습서를 따라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눅스 가상 머신 시작하기, 뭐 가상 머신에 코드를 배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네,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프리티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뭐 조금 이제 쓴것 같고 프리티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썼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AWS 일단 콘솔,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신 후에 좌측 메뉴 중에서 대시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지표나 그래프들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프리티어를 내가 얼마만큼 썼는지, 무료로 제공되는 양 중에 얼마만큼이 남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상 비용, 그 다음에 본인이 설정한 버젯 리밋 중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은 물론 아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0불로 나오지만 아마 서비스를 한두 개라도 켜보셨던 분들은 예상 비용과 함께 프리티어 서비스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티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AWS 콘솔에서 빌링 얼트라는, 그다음에 빌링 알람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용량을 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알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일단은 매니지먼트 콘솔 좌측 메뉴 중에서 빌링 Preferences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측에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거기서 두 번째에 있는 Receive Free Tier Alerts라는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맨 밑에 있는 Save Preferences,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Pre-tier Limit 값에 다다랐을 때 혹은 초과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금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프리티어를 이제 그만두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서비스를 체험을 하시던가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게 되시면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니지먼트 콘솔 좌측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버짓이라는 기능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버짓이라는 것, 한마디로 예산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정하는 법을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Create Budget이라는 것을 왼쪽 탭에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짓 타입이 나오실 텐데, Cost. 저희는 실제 발생할 코스트, 비용을 갖고 한번 설정을 해볼 예정이고요. Budget Amount라는 창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비용에 다다랐을 때 알람을 원하는 금액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불, 네, 월 100만원 수준으로 1000불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고요. 그 밑에 보이시는 Budget Parameter라는 것을 통해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해서 유효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고요. 설정하지 않으시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Alt 1이라는 것 하에 Actual Cost라는 것 있고 Forecasted Co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상 비용으로 할 거냐 라는 것의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실제 비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옵션을 걸었고요. 제가 설정한 예산에 몇 퍼센트에 도달하면 알람을 받을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저는 80%라고 입력을 해 보았고요.
해당 이메일은 제가 평소에 쓰는 개인 메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평소에 쓰시는 주요 메일로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 메일로 제가 설정한 예산의 80%에 다다랐을 때 알람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정 결제 관련 문의 또는 기술 질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케이스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서포트 플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 두 번째는 디벨로퍼, 세 번째는 비즈니스,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에 해당하는 서포트 플랜이 존재를 합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은 이 링크를 통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입만 하셔도 베이직 레벨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앤 빌링, 계정이나 결제 관련된 질의는 AWS 고객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디벨로퍼라는 서포트 플랜 이상부터 여러분들이 기술 질의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하시다가 오류가 나시거나 엔지니어의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디벨로퍼 이상을 구매를 하셔서 여러 가지 기술 질의를 올리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포트 케이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AWS 고객이시라면 한두 번쯤은 무조건 서포트 케이스를 올리시게 될 텐데요. 우측 상단에 서포트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서포트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올리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우측 상단에 Create Case, 케이스 만들기라는 것이 그런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옵션이 나오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Account and Billing, 계정이나 결제 관련 서포트를 원하시는 분은 그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Service Limit Increase라고 해서 서비스의 어떤 저희가 설정해 놓은 한도를 초과하실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리밋 해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해서 기술 질의를 올리실 수 있는 창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직 레벨 분들은 이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으실 수는 없고 최소한 디벨로퍼 이상을 구매를 하셔야 이 기술 질의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습에서는 첫 번째 있는 계정이나 빌링 관련된 서포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화면과 같이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넘버가 나오실 거고요. 서포트 플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베이직 레벨인데 언제든지 기술지가 필요할 때 변경이라는 체인지 버튼을 통해서 서포트 플랜을 구매하셔서 기술 질의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그때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서포트 플랜을 변경하셔서 자유롭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케이스를 올려보시면 서브젝트라고 제목을 쓰시게 되시고 그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이라는 거에 본문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요. 한글로 작성을 해 주셔도 저희가 한국어 번역이 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좀 더 답변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attachment라는 것은 첨부 파일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 질의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때 혹은 내 계정 관련된 질문을 올리실 때 참조할 만한 어떤 자료나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에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 네, 컨설팅 파트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 파트너들의 로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저희와 직접 AWS 계정을 저희와 직접 이용하지 않으시고 저희 리셀러인 컨설팅 파트너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신다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견적이라든지 기술 검증을 하고 쓰실 분들은 컨설팅 파트너라는 것을 통해서 네, 좀더 정교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트너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AWS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파트너를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어떻게 남기느냐라고 하시면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상단 우측에 보시면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누르시면 영업팀에 문의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름, 성과 함께 네. 문의하실 부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기초 세미나 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세미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삼역에 GS타워에 입주를 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AWS 101 세션, 그다음에 101 핸즈온 세션, 201, 301 세션을 통해서 실제로 네,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실습을 하실 수 있는 세미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세미나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참고자료 모음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WS를 공부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요 링크들을 참조하시면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 링크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한번 보시는 것은 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고요. 좀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을 주셔도 무방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다음번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WS 빌더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